자, 우리가 26단원 정도, 26단원, 26단원 한 번에 합성함 그래프 지난번에 안 하고 넘어갔거든요. 선이가 듣고 있죠? 네. 26단원 한 번, 네, 그거 먼저 하고 시작할게요. 한 번은 선생님이 정석 풀이처럼 한번 해줄 거고, 정석 풀이처럼 풀면 이거 시간에 못 풀죠? 그죠? 이런 문제는 서술형 나와, 안 나와? 학원 서술형은 나와. 근데 학교 서술형은 안 나와, 이런 건. 시간 너무 많이 걸려서. 그래서 이런 거는 보기 중에서 다음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그래프 개형을 다음 보기 다섯 가지 중에서 찾으세요. 그래프 개형 찾기가 나와. 알겠니? 그럼 그래프 개형 빨리 찾는 방법 알려줄게. 알겠지? 좀 어려우니까 생각 잘 들어. 자, 정석이에요. 자, 26단원이에요. 다음 그래프. 지난번에 안 했던 문제예요. 자, 기본 문제. 자, 문제를 써봤더니, 정의역이 0 이상 4 이하야. 이 범위 안에서만 그래프가 그려져요. 자, 밑에 있는 거 좀 참조할게. 아, 이렇게. 그치? 자, fx가, 자, 천천히 읽을 테니까 잘 들어봐. 두 가지 그래프가 그려지거든. 자, ex. 하나는 8 빼기 2x. 자, 얘는 정의역이 얼마나 나와? 0부터 2까지 나와. 얘는 정의역이 얼마나 나오냐면 2부터 4까지 나와. 자, 여기는 등호가 있고 등호가 없죠? 이런 건 그냥 겹치지 않게만 쓰면 돼요. 아니니? 여기 등호 있고 등호 없어도 돼. 괜찮아. 어차피 이어지는 거니까 등호는 크게 관여하지 마세요. 알겠죠? 겹치지 않게만 쓰면 돼요. 자, fx 함수가 만약에 직선 이렇게 나올 거야, 그지? 그 다음 이쪽은 범위가 뭐 이렇게 나올 것 같아. 직선이. 그래서 그 점에서 할 건데, gx 함수를 그려버려. f 함수를 두 번 합성하래. 자, 따라한다. fx가 여기 들어갔죠? 그럼 모든 x에 다 대입해. 범위에도 대입하는 거야. 알겠죠? 범위에도 다 대입하는 거예요. 한다. efx. 여기는 fx. fx는 x 값이야, y 값이야? y에요, y. 얘는 x 값이야. x 값이 y 값으로 변했어. 자, 그게 0부터 2까지예요. 자, 이번엔 fx 또 대입했어요. 8 빼기 2fx. 자, fx 대입할게요. 이렇게 됐어요. 자, 이렇게 따라가니? 됐니? 자, 여기를 먼저 풀지 마시고, 여러분, 여기를 풀면 헷갈리니까, 여기는 x 범위란 말이야. 얘들아, x 범위가 주어졌을 때 그래프 그리는 거 쉽죠? 근데, y 범위가 그려졌을 때 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어렵단 말이야. 알겠니? 그러면 이 y 범위를 x 범위로 바꿀 거야. 자, 여기를, 자, 분홍색으로 할게. 여기를 연두색으로 할게. 구분 적어도 돼? 그러면, y 값이 0부터 2까지 나오는 게 뭔지 모르겠어, 지금. 그럼 그래프를 그려봐야 돼. 얘를. fx를 그려봐야 된다고. 자, 0부터 한 번은 2가 나왔고요. 2부터 한 번은 4가 나왔어요. 됐죠? 자, 0부터 2까지 나온 함수식을 그려볼래? 자, y는 2x죠. 2x 그려. 그럼 2일 때 4를 지나. 그치? 곱칠선 이렇게 그리면 돼. 끝. 자, 이번에 2부터 4를 그릴 거야. 범위는 가져왔지 말고, 얘를 그냥 그려. 마이너스 2x 플러스 8이니까 뭔가 이렇게 그려져. 그러면 2일 때 한번 넣어봐. 2를 집어넣으면 4야. 여기 지난단 말이야. 4를 집어넣어봐. 0 지난단 말이야. 그럼 여기만 그리면 돼. 알겠죠? 네. 야, 이게 fx야. 우리가 구할 fx는 y란 말이야. x 범위는 이렇게 찾죠? y 범위는 이렇게 찾아. 아니, y 범위가 0부터 2까지야. 거기를 분홍색으로 잡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은 2를 먼저 잡아봤더니 그렇게 그 선생님이 좀 기분이 남네요. 그렇게 죽을 것 같았는데 좀 됐네요. 자, 0부터 2 사이면 여기만 잡는단 말이야. 분홍색이 여기에요. 아니니?
여기도 있어요. 아시겠죠? 자, 이번엔 연두색을 찾을 거야. 연두색은 함수 값이, 어이구, 2부터 4인데, 잘못 썼다, 그치? 그러니까 2부터 4인데, 왜 아무 색이 잘 안 하냐? 자, 2부터 4인데, 연두색 여기잖아. 여기야, 여기. 됐나요? 자, 이걸 우리는 이제 Y 범위를 X 범위로 이제 바꾸는 작업을 할 거야. 아니니? 연두색이 이렇게 한번 나오잖아. 아, 분홍색이 한번 이렇게 나오잖아. 또 분홍색이 한번 이렇게 나올 거야. X 범위를 나눌 거야. 자, 그럼 여기를 찍어. 여기를 같이 얼마인지 찍어. Y는 2X인데 Y가 2 나오려면, Y가 2가 나오려면 X는 1이야. 자, 요 식이 y 값이 2가 나오려면, 여기가 2가 나오려면, x는 3이야. x는 3. 이렇게. 이거 찍는단 말이야. 됐죠? 그러면 범위를 나누면 별 문제 없죠. 자, 그대로 나눌게요. 여기는 그냥 놔두세요. 그럼 이거를 두 가지 범위로 나눌 거야. 자, 한 번은 어떻게 해요? 0부터 1까지. 한 번은 3부터 4까지 나눌 거야. 이해 되셨죠? 3부터 4 이렇게 할게요. 이제 4는 끝에 들어가니까 두 번을 넣었어요. 자, 여기가 연두색이야. 아, 이렇게 자꾸 연두색이야. 분홍색이야. 됐지? 자, 여기 연두색도 같은 방식으로 X범위 나눠. 연두색이 6부터 1까지 나눠. 그런데 함수식이 다르죠? 그러면은 이렇게 쪼개야 돼. 함수식이 다르게 나오니까. 물론 연두색은 1부터 3이란 말이야. 아니, 근데 함수식이 다르게 나와. 그럼 다른 부분들은 다르게 쪼개는 거야. 그럼 이렇게 여기는 연두색의 그래프인데 3번은 1부터 2야. 그죠? 3번은 2부터 3이란 말이야. 그럼 2가 이어져야 돼. 예. 근데 그 핑크색에서 예. X는 0 이상 1 미만이잖아. 0 이상 1 미만, 어. 그, 이하랑 미만 한 번. 상관없다니까? 등호는 상관없어요. 정석하고 똑같이 안 떠도 돼요. 괜찮아요. 그럼 여기는, 뭐, 등호 여기다 넣어도 돼. 빼면 돼. 여기 빼면 되니까. 봐봐. 1 이어지지. 등호 넣었잖아. 없고, 등호. 등호. 그렇지. 겹치지 않았잖아. 그럼 되는 거야. 겹치지 않는데. 그럼 여기가 연두색이에요. 자, Y 범위를 X 범위로 바꿨어. 됐어, 이제. 여기만 만들면 돼. 간다. 그대로 오른쪽으로 갈게요. 자, X 값이 0부터 1까지 얘가 뭔지 알아야 되지. X 값이 0부터 1이면 여기 봐봐. X 값이 0부터 1이 여기 들어가지. FX가. 그러면 FX가 2X죠. 그럼 2X를 여기다 넣어야 돼요. 그럼 몇 X가 돼? 4x가 돼. x가 0부터 1까지는 여기가 4x가 되는 거야. 자, 이거는 순서 이렇게 한다면 이거 하지 마. 그냥 이제 이대로 그냥 해. x범위가 3부터 4까지야. 그럼 x범위가 3부터 4는 여기 들어가. 그때 fx는 얘야. 알겠지? 8 빼기 2x를 여기다 넣어야 돼. 준우 불러봐. 그럼 몇이야? 내가 너 왜 시켰게? 눈빛을 딱 보니까 지금 여자친구 생각하고 있어. 왜? 눈빛이 아닌데요? 되게 징그러웠어요. 아닌데요? 어? 아닌데요? 불러오면 이거 불러오면은 쌤이 그 모함을 벗어나게 해줄게요. 그 오해를 벗어나게 해줄게요. 자, 이게 뭐예요? 생각했구나. 그냥 골 때리고 있었어. 골 때리고 있었다고요? 멍 때리고 있었어. 멍 때리는 거 캠핑 가서 불멍 할 때만 해요. 불멍 불을 보면서 네. 3부터 4는 여기야. 자, 집중하세요. 중요한 거니까. 그때 fx가 얘야. 8 빼기 x가 여기 들어가. 그럼 그거 두 배야.
그럼 16배기 4X야. 자, 주는 한 번 더 해줄게. 왜요? 왜요는 1번 동요. 1번 동요. 자, 요번에 X가 1부터 2야. 준비됐죠? Are you ready? 자, 1부터 2면 언제 넣어? 여기 들어가자. 그때 1부터 2가 어디야? FX가 뭐야? EX야. EX를 어디다 넣어야 돼? 여기다 넣어야 돼. 그치? 그럼 불러. 얼마야? 8마이너스. 그렇지. 됐죠? 은희. 자, 마지막 범위가 뭐야? 2부터. 알겠죠? 자, 2부터 3이면 FX가 여기죠. 그때 FX가 되죠. 8 빼기 2X를 어디다 넣어야 돼? 요 범위에다 여기다 넣어야 돼. 그치. 기다릴까? 8 빼기 2 한다면 누구야? 여기 자리에 내가 내려서 얘기했으니까 몇? 4X. 그렇지. 마이너스 8. 그렇지. 이대로 그냥 그리면 돼. 그게 합성 문제야. 어렵죠, 조금? 네. 자, 이대로 합성 한번 그려볼게요. 한번 그려볼게. 자, 0부터 1, 0부터 1이야. 0부터 1이면은 여기다 돼. 그럼 4X를 그려. 4X. 뭐야? 0일 때 0이고, 1일 때 4죠. 여기 그리면 되지. 그치? 자, 1부터 1을 잡자. 1 대입하면 4야. 2 대입하면 0이야. 그럼 여기 끝점만 0이라면 돼. 그치? 자, 2부터 3이야. 여기야. 2 대입하면 0이야. 3 대입하면 4야. 알겠죠? 자, 3부터 4야. 여기야. 3 대입하면 4. 4 대입하면 0. 이게 합성하면 그래프지. 이해? 자, 사진 찍어요. 집에서 연습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석대로 하는 방식도 아셔야 돼요. 선생님이 이제 약간 좀 편하게 푸는 방법 알려줄게요. 잘 들으셔요. 계량을 빨리 쓴다는 거고. 문제를 보자마자 이 그래프의 계량을 빨리 잡는 방법이야. 이거 지금 총 몇 분 정도 걸렸죠? 그건 한 10분 걸렸죠? 그죠? 이거를 보면은, 배우면은 30초 만에 쓸 수 있다. 30초 만에 그래프 유형이 어떻게 나오는지 알 수 있어. 알겠지? 그런 설명은 교재 같은데 설명 잘 안 돼 있어. 잘 들으셔요. 이 자식은 맨날 잘 들으래. 그치? 맨날 중요한데. 그치? 나 그때 학교 다닐 때 맨날 선생님들 이렇게 느꼈거든. 앞에 있는 선생님이 맨날 중요하대. 맨날 뭐, 자, 야, 정신차려. 맨날 그러고. 야, 진짜 중요한 거라 그래. 진짜 중요한 거라 그래. 진짜 중요한 거라 그래요. 자, 이제 평범을 해보자. 이거 몰라도 돼요. 자, 그래프가 합성한 등 그래프 색깔다 그리 빨리 그리 함수가 이거였어요. y는 f.fx를 빨리 그려보래요. 알겠죠? 함수 f 함수는 여기 그래프 주어졌었어. 자, 이제 너네가 이거 색깔 헷갈릴 것 같으니까 다시 흰색으로 바꿀게요. 다시 흰색으로 바꿔줄게. 다시 흰색으로 바꿨어요. 함수 F는 함수 값이지만
함수한테, 함수 f한테는 다시 정의역이야. 얘는 y 값이거든? 근데 y 값이 다시 f함수에서는 정의역이야. y 값이 f함수에서는 다시 정의역이야. 아니, 함수값 y가 다시 합성함수에서는 정의역이 돼. 함수값 y가 합성함수에서는 다시 정의역이 돼. 다시 한번 할까? 자, 그럼. 그러면, 함수 f를 봐봐. fx가 어떤 범위 있죠? 함수 값이 0부터 4까지만. 됐나요? 그럼 0부터 4까지 나오는 모양이 한 가지 모양이야, 두 가지 모양이야? 모양이 몇 가지야? 두 가지야. 그치? 그 모양이 나올 때 x범위 잡아. x가 0부터 어디까지 있어? 자, 잘 들어. 0부터 어디까지 있니? 2까지 있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니? x가? 2에서 4까지 있어. 두 가지 나눴어. 그때 함수값의 변화를 써봐. x가 0부터 2까지는 함수값이 0부터 어디까지 가자. 그런데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그러면 그대로 방향을, 화살표 방향을 그대로 해. 그러면 0부터 4죠. 이제 자, x범위가 2부터 4야. 함수값이 얼마부터 얼마까지 가자. 0부터 4야. 그런데 x가 2일 때 얼마 가자? 4를 갔지. 4일 때 0을 갔지. 언제 어때? 무슨 함수? 감수함수. 자, 그리는 방법이야. 이제 어떻게 하냐면 x방향과 fx방향이 어때? x방향과 y방향이 어때? 같은 방향이야. 그런 모양 그대로 그리면 돼. 근데 방향이 어때? 다르지? 그러면 반전이야. 거울이야. 그럼 어떻게 하라고? 거울로 그리라. 거울. 좌우를 바꾸라고. 거울을 딱 놓고 대칭시키라고. 만약에 모양이 이거, 이 모양이 여기가 이거였어. 그럼 거울이 이거야. 이 모양을 그리라고. 여기 거울에 비친 모습을 그리라고. 나, 내 선생님이 거울에 딱 비쳤어. 어? 잠깐만. 딱 비쳤다. 여기 가끔 놀래주 선생님도. 잘생겼어. 거울로 비친 모습을 그리는 거야. 유성아, 그렇게 웃겨요? 괜찮아요? 자, 한다. 여기다가 이렇게 그릴게요. 자, 됐어요. x가 0부터 2야. 그대로 그리면 돼. 0부터 2야. 하나는 2부터 4야. 됐지? 예. 그러면 함수값이 정의역이라고 했지. 함수값이 정의역이지. x값이 0부터 2까지 갈때 여기를 그릴 거야. 여기 영역을 그릴 거야. 됐니? 그럼 함수값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가? 0부터 함수까지 0부터 4. 4야. 그거를 0부터 4로 옮기면 돼. 아, 0부터 그러니까 여기 0, 함수값이 0부터 4니까 그거를 그대로 0부터 4까지 잡아. 아니, 그 모양을 그냥 그려. 이 영역 안에다가 함수값이 0부터 4까지 잡혔잖아. 그거를 그대로 정의역으로 옮기라고. 그 모양을 그대로 옮기라고. 알겠어? 그러니까 왼쪽 영역은 분홍색이야. 그대로 이 영역을 옮기라고. 0부터 2까지를. 여기가 몇이야? 4야, 4. 이걸 그리라고요. 0부터 2 범위는 아니니 함수값이 뭐야?
0부터 4야. 방향이 똑같아. 0부터 4라는 범위가 있어. 그거를 정역으로 옮기라고. fx 한 주식에 넣었잖아, 지금. fx를 fx 한 주식에 넣었잖아. y를 fx에 넣었잖아. f함수 여기잖아. 그치? 그 y 범위가 다시 x로 잡혀야지. 알겠니? 그 범위에 있는 모양을 그대로 잡으라고. 알겠니? 자, 잘 들어야 돼. 설명 이런 거 없어요, 그치? 요번에 연두색을 그릴 거야. 얘는 방향이 어때? 서로. 역방향이죠? 자, 범위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잡아? 2부터 4까지 잡아. 그때 나오는 함수까지 뭐야? 0부터 4죠? 그럼 0부터 4를 그대로 또 잡아. 함수값을 옮겨. 아니, 그 모양을 반전으로 바꾸라고. 거울로 바꾸라고. 거울에 비추라고요. 거울에 비추면 뭐가 나와? 이 모양이 이렇게 나오지. 그 모양을 붙이라고. 이 모양을 붙이라고. 알겠나? 그럼 빨리 그리는 거야. 근데 이거 30초 안 풀 것 같은데. 아, 나 상대 설명하는 거잖아. 그냥 아무것도 안 줘. 문제 딱 풀어서 하면 이거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이거. 아, 처음 배우는 거니까 그렇지, 당연히. 이렇게 하면 훨씬 나은 거예요. 자, 일단 사진 찍어봐. 자, 그럼 유제를 풀어보자. 유제를 우리가 지금 배운 방법을 해보자. 유제를 우리가 지금 방금 배운 방법대로 해보자. 자, 한번 해보자. 유제 한번 배워볼래, 유제? 자, 유제를 해보자. 자, 유제를 해보자. 당연히 본드려서 지금 시간별로 하는 이유가 있다. 너무 여기를 못해서 그래. 학도만도 그래도 그림을 너무 못해. 자, 유제 봐봐. 자, 지금 혹시 선생님이 조금 시간 줄 테니까 지금 선생님이 알려준 방법대로 혹시 이 문제를 할 수 있나 봐봐. 선생님이 알려준 방법대로 할 수 있는지 봐봐. 한번 해봐. 안 풀려도 좋으니까 한번 해봐. 그 노트 맨 뒤에 깨가지고요. 선생님이 방금 알려준 방법대로 할 수 있는지 해봐. 자, 유제. 26-4번인가요? 예. 이걸 한번 해보자. 선생님 그대로 그려놓을게요. 여기가 y는 fx야. 뭐, 너네가 이걸 알면 친구들한테 사랑받아요. 야, 너 이거 어디서 배웠어? 오늘. 어, 우리 상만이가 알려줬어. 상만이가 누군데? 있어, 잘생긴 애가. 집이나 그려지니? 아직 좀 어렵니? 한 번만 다시 같이 할래? 한 번만 다시 같이 해보자. 자, 누구를 그리는 거야? 지금 G도트 FX야, 뭐야? 아, G도트 FX야? 자, 그려봅시다. FX 그래프가 왼쪽에 있고, G도트 그래프가 오른쪽에 있죠? 그죠? FX를 정의역으로 하는, FX 함수 값을, 정의역으로 하는데 누구한테 들어가야 돼? G함수로 들어가야 돼. 함수값을 잡아서 G함수 쪽으로 옮기는 거야. 함수값을 잡아서 G함수 쪽으로 옮기지. X 알겠니? 함수값을 잡아. Y야. Y값을 잡으라고.
옮기라고. 왜? 쥐함수에서는 개가 뭐니까? 정의역이니까. 알겠죠? 별거 없죠? 자, 나 함수값을 먼저 봐봐. fx가 얼마부터 얼마까지야? 0부터 3까지죠? 그런데 그래프가 몇 종류야? 두 종류면 x를 나누라고. 알겠어? 자, 나는 나 x가 얼마부터 얼마까지야? 0부터 2분의 3까지가 있어. 또 하나는 뭐야? x가 2분의 3부터 3까지가 있다고. 자, 이때 함수값의 변화를 써봐. 0일 때 몇이야? 0이고 2분의 3 찍었느냐? 3이야. 자, 함수값의 변화를 써봐. 자, 2분의 3이면 몇이야? 3이야. 3 집어넣으면 0이야. 역방향이죠. 감소함수죠. 증가함수고. 증가함수. 감소함수. 아시겠어요? 같은 방향이면 모양을 그대로 옮겨야 하고. 아니, 역방향이면 거울. 알겠지? 자, 범위를 0부터 2분의 3까지 잡자. 그린다. 0부터 2분의 3을 잡으세요. 자, 0부터, 아, 2분의 3부터 3을 잡으세요. x 범위를 먼저 잡으라고요. 그 다음에 함수값을 잡아. 함수값 0부터 몇이야? 0부터 몇? 4. g 함수로 들어갈 거야. g 함수 어떻게 들어가? 그대로 들어가? 꺾어서 들어가? 꺾어져 들어와. 아니니? 그 범위에서 나오는 모양을 그려. 알겠어? 자, 범위는 잡았어. 함수값을 잡아. 0부터 3이야. 그걸 그대로 들어. 0부터 3을 잡아. 꺾어. 알겠어? 그 모양, 여기 범위에서 나오는 모양을 잡아. 그치? 그러면은 요 부분은 얘가 그려줘야 돼. 알겠어요? Understand? 자, 분홍색 그립니다. 자, 이번에 x가 2부터 3까지야. 함수값이 얼마부터 얼마야? 0부터 3이죠. 0부터 3 잡아. 그런데 방향이 반대야. 0부터 3이잖아. 방향이 반대라고. 거울이야. 이거를 거울에 비춰. 펼칭시켜야 돼. 그 모양을 그리라고요. 그러면 합성함수가 그려져요. 아시겠죠? 굉장히 좋은 거 배워서 지금 이렇게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찍어요. 자, 갑니다. 더. 만약에 학원에서 나온 시험에 정석처럼 풀기 힘들면 이렇게라도 그려. 아니? 이렇게라도 잡고 그려. 자, 넘어갈게요. 자, 206쪽이야. 자, 이제 뒤에 나오는 기본 문제도 한번 해결해보자. 지난번에 절대값 그래프 네 가지 배웠지. 자, 포스팅한 거 봐봐. 포스팅했던 거 네 가지 보세요. 몇 가지 영역을 배웠다고요? 절대값 그래프? 네 가지 영역 배웠지. 지난번에 포스팅했던 거 복습하는 시간 30초. 아, 유정아, 너 그저께 빠졌었지? 방송 봤어? 봐야 되는데. 유정이 내일 4시에 와라. 내일. 집에서 방송 보고 와라.
유정이 다음에 수학과 또 하면 되니까 괜찮아. 좀 이야기 듣고 하면 돼. 어, 근데 배웠지만 그래도 차근차근 더 잘 다듬어야지. 다른 애들도 더 잘해야지. 다음에 수학과를 두 번째 보니까 더 잘해야 돼. 준우도 마찬가지야. 수학과 다시 볼 거니까 더 잘해야 돼. 자, 유형 배웠죠? 아, 전대사 그래프 유형 몇 가지? 네 가지. 자, 처음에 뭐 그렸죠? 첫 번째 뭐죠? Y는 전체 식의 뭐가 붙을 때? 전대가 붙을 때. 이거 월요일 날 수업이야, 니네. 월요일 날 1태야. 그럼 어디 그려? 절대값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래프 그린 다음에 X축 아래 부분만 꺾어 올려 대칭시키라고. 그지? 자, 두 번째 X축 아래 부분만 꺾고 올리라고. 꺾어, 이거 맞아? 네. 꺾고 올려, 꺾어. 이거 깡격이냐? 어, 알겠지? 자, 이거야. 두 번째가 뭐죠? Y에만 절대값 붙은 거. 어디 그려? 어디만 먼저 그려? 어디만 먼저 그려? Y가 영상인데 먼저 그려. 그걸 뭐에 대칭해? X축 대칭해서 같이 그리면 돼요. X축 대칭해서 같이 그려. 반대로, 알겠지? 예. 자, 이번 세 번째. Y는 Fx야. 절대값이 어디 붙었어? X에 붙었어. X에만 붙었어. 그럼 어디만 먼저 그려? 그렇지. X가 양수인 부분만 먼저 그려. 그 부분을. 반대로 그려가면 돼. 그 부분을. Y축 대칭하면 돼. 아셔야 돼. 이게 진짜 중요한 거니까. 네 번째. 둘 다 절대값 붙었어. 그럼 둘 다 양수인 부분이 어디야? X랑 Y랑 둘 다 양수인 게. 일사면이야. 제1사면을 그려. 그 부분을 각각. 한 번은. X축 대칭. 얘들아, 대각 같이 해. 네. 두 번째. 그 부분을. Y축 대칭. 그 부분을. 원점 대칭. 이걸 다 그리면 돼. 세 가지를. 알겠죠? 이 절대값을 그려야. 지난번에 절대값의 합의 개수가 홀수겠냐? 절대값의 합이 홀수겠냐? 어떻게 그려져? 뾰족하게. 가운데가 뾰족하게. 좌우 대칭. 절대값의 합이 짜투겠냐? 사방이냐? 알겠죠? 자, 모양이 절대값의 플러스가 나왔어. 절대값의 플러스야. 어떻게 그려? 절대값 앞에 마이너스야. 이거 어떻게 그려? 하늘이랑의 두꺼워야. 알겠지? 절대값 앞에 마이너스면 방정식 김삼각. 알겠지? 잘 기억해. 하늘이랑의 두꺼워야. 꺾인 점이 몇 화면? A,B. 김사각 꺾인 점 몇 코마야? A,B. 꼭지점처럼 하면 돼. 중요한 거야. 자, 우측으로 한번 보자. 26대 8번. 자, 줄게. 자, 26대 8번. 자, 그래프를 움직여볼 거야. 절대값 X 더하기 E 절대값 Y 는 이하. 유형 몇 번이니? 이거? 절대값 그래프 그리기 사용한 이거 유형 몇 번이니? 4번이요. 그렇지. 오, 잘했어. 이뻐 죽겠어, 완전 그냥. 자, 4번 어떻게 그리죠? 4번 어떻게 그려요? 몇 사람들만 먼저 그려요?
일사분명한 원적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절대값 없다고 생각하고 먼저 그리라고. 절대값이 없다고 생각하고 먼저 그리세요. 얘를. 얘를 일사분명한 그리라고요. 이건가요? 1, 1, 2죠. 아, 이거죠. 이거죠. 됐어요? 예. 네. 그러면 일사분명만 그리라고요. 걔는 뭐겠지? 한 번은 X 주대칭, 한 번은 Y 주대칭, 한 번은 원전 대칭. 원전 대칭은 X 쪽 대칭 시킨 걸 다시 Y 쪽 대칭이 되지. 그거에 의미는 되지.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고 이제 되고 마이너스 2가 되고 그래프 빨리 그린 거야. 이 문제는 이 그래프를 그리라는 문제가 아니잖아. 이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 풀려고 하는 거야. 그럼 편법을 써도 되는 거야. 근데 그렇지 않고 이 그래프를 그려보아라 그러면은 이렇게 그리면 안 돼. 범위 나눠야 돼.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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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중에 선생님은 양양이 제일 좋더라고. 거기가 서킹하이 되게 좋죠. 알겠죠? 네. 뭔 소리야 이게. 그치? 자, 아무튼 그렸어요. 자, 두 번째 들어봐. Y는 기울기 M, X 마이너 M 플러스 1이야. 우리가 구해낸 게 뭐냐면 이 실수 M의 범위야. 이거는 직선의 뭐야? 기울기죠? 직선의 기울기 M의 범위를 구한다는 뜻이야. 그러면 이 직선을 막 그리면 안 되지. M의 기울기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정점을 찾을 수 있죠. 수학상에서 배웠죠. M으로 묶으면 되죠. 그러면 여기가 0이면 되는 거죠. 그럼 0, M은 1 대기 y가 0이니까 0, m은 0 될 때, 그치? 그러면 x가 몇이야? 1, y가 1이면 되죠. x라는 게 무조건 y는 1이니까 정점 1,1이야. 이 직선은 반드시 지나는 정점 1,1이야. 그럼 1,1이니까 이렇게 찍으면 돼.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 몇 점이니? 무수히? 많아. 많다, 그. 많아요. 진짜 많아. 엄청 돌아가거든. 그치? 자, 근데 얘는 그래프랑 만나지 않아야 돼. 이렇게 하면 맞나, 안 맞나? 맞나? 이렇게 되면 두 점에서 맞나? 이렇게 되면 두 점에서 맞나? 계속 맞나? 당장 맞나? 알겠죠? 그럼 얘는 이쪽으로 움직여야 돼. 그 다음에 얘는 이 상태에서 이제 이쪽으로 가야 돼. 한계선을 그리라고. 한계선은 여기랑 여기죠. 한계선만 그리면 되죠. 한계선이 여기와 여기죠. 여기죠. 직선이. 그럼 단양을 화살표 표시해라. 이쪽으로 움직이면 돼, 안 돼? 안 돼. 그럼 어디서 어느 쪽? 이쪽으로 움직여야지. 이렇게 움직여야지. 그래야지 안 만나죠. 그럼 기울기를 각각 구해보는 거야. 기울기 M. 얘는 기울기 M이 몇이냐? 탄젠트 연도가 몇이야? 0. 기울기 0이라고 하자, 선생님. 기울기 이렇게 되는 거야. 무한대. 없다. 탄젠트 90은 없는 거야. 알겠죠? 그럼 이거 기울기 봐야 할 거야. 그럼 직각삼각형을 그려. 처음 두 개 그려서 직각삼각형을 그려. 한 칸, 한 칸. 마이. 마이. 됐죠? 왜 웃어? 자, 그럼 얘는 사이 값이야, 사이드야? 우리 앞에서 배웠잖아. 사이드가 되려면 어디 지나야 돼? 무한대를 지나야 돼. 얘가 이렇게 움직여야 돼. 그게 사이드야. 근데 사이드 안 지나죠? 무한대에서 안 지났죠? 그럼 무조건 사이 값이야, 다. 다 사이 값이야. 알겠지? 마일보다 크고 0보다 작게 하면 되는데 등호 들어가면 되냐 안 되니? 등호 들어가면 만나버리지. 맞나 돼? 등호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아시겠죠? 편 찍어요.
자, 이제 가우스 그래프 그리는 방식으로 가볼게. 가우스 그래프 어려울 것 같아? 쉬울 것 같아? 어렵겠지만 선생님이 쉽게 설명해줄게요. 자, 선생님은 할 수 있어요. 네, 선생님은 할 수 있어요. 네, 잘 들으시면 돼요. 자, 어렵게 풀지 마시고 쉽게 가자. 가우스 그래프 갈게. 가우스도 이미 수학상에서 한번 했죠. 자, x 변역이 마일부터 3까지. 이거 변역이 주어졌네. 가우스는 범위가 잡혔을 때 한 칸씩 나누는 거야. 범위를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0부터 1까지. 1부터 2까지. 2부터 3까지. 범위 다 넣어야 돼. 가우스는. 한 칸씩 따져야 돼. 왜냐하면, 몇몇 배웠다시피, 모든 x는 항상 정수 n 이상, n 플러스 미만에 존재해요. 모든 실수는. 아니? 그럼 이 범위 안에 있을 때 나오는 가우스는 무조건 정수 부분이야. 한 칸씩 잘라줬을 때. 근데 만약에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야. 그럼 정수 부분 얘는 1도 나올 수 있고 2도 나올 수 있는 거야. 같이 하나로만 나오면은 범위가 이렇게 나눠져야 돼. 그리고, 자, 3번 문제 풀려면 이거 알아야 돼. 지난번에 가우스 설명했어, 선생님. 가우스 기호 안에 정수 값이 덧셈 뺄셈 돼 있어. 알겠니? 정수 값이 덧셈 뺄셈 돼 있는 문제는 가우스 기호로 값을 빼는 거야. 값을 빼도 돼. 가우스 기호 값으로 정수 덧셈 뺄셈은 값으로 빼도 된다고. 같은 값이야. 옛날에 해줬어, 선생님. 자, 3번 문제를 풀려면 이걸 알아야 돼. 정석이 이렇게 풀이 안 돼 있어요, 얘가. 자, 봐봐. 가우스 그래프 그리려면 얘를 한 칸씩 나누자. 자, 첫 번째, x 변역이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야. 나누라고. 두 번째, x 변역 0부터 1까지야. 나누세요. 0, 2, 4, 1이면. 모든 범위를 나누는 거야. 얘는 x 범위가 1부터 2까지야. 자, 얘는 네 번째, x 범위가 2부터 3까지야. 다섯 번째, x는 3도 있죠. 3도 나누셔야 돼요. 3도 나눠서 푸셔야 돼요. 됐죠? 이 범위에서 나오는 가우스를 풀어볼 거야. 얘는 가우스가 얼마 나오니? 가우스 x가 얼마니? 말. 얘는? 0. 얘는? 1. 얘는? 2. 이해 안 되는 거 물어봐. 얘는 몇이냐? 가우스 3은 누구야? 3이야. 이 범위를 가지고 그래프를 세 개를 그냥 그릴 거야. 자, 1번 문제 봐봐. 1번 문제. y는 가우스 x래. 자, 2번 문제 여기다 그릴 거야. y는 x 빼기 가우스 x야. 3번 그래프 여기다 그릴 거야. y는 절대값 x 가우스 x 빼기 가우스 4고 절대값이야. 어렵죠? 어렵게 보이는 게 오히려 쉬운 문제는. 모든 문제가 그래요. 거의 보통 문제는. 자, 이 범위에서 얘를 구할 거야. 이 범위에서 얘는 값이 얼마냐? 이거를 여기다 대입하면 되지. 그럼 여기서는 뭐가 나오냐? y는 마이너스 1이 그려져. 이 범위에서 y가 마이너스 1이 그려져. 그치? 이 범위에서 얘가 0이 그려지는 거야. 여기에서는 얘가 1이 그려져. 여기에서는 얘가 2가 그려지고 여기서 그냥 3만 쓰면 돼. 그치? 예. 이 범위를 잡자. 선생님 이거 그리고 지울 거야. 자, 가우스를 한 칸씩 자를게요. 자, 마일부터 3까지야. 마일. 뭐예요? 네. 됐죠? 얘가 말 0, 1, 2, 3이야. 됐지? 예. 그럼 그릴게요.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뭐를 그려? 자, 대답해줘. 뭐를 그려? 아, 힘들어. 이 범위에서 뭐를 그려요? 예.
마이너스 1이면은 밑에 있죠? 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0부터 1까지는 0을 그려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1을 그려요. 그 다음에 0을 그려요. 자, 3일 때는 3을 그리세요. 끝. 그럼 여기다 이제 이런 거 값을 써줘야 돼. 값을 써줘야 된다고. 점점 찍고 저 값을 써주라고. 알겠나? 예. 여기 등호 있고 뚫린 이유 알겠죠? 여기 등호가 있고 뚫려있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그려주는 거 맞지? 알겠지? 수행이 됐어요? 왜 그러니 갑자기? 네. 자, 지울게요. 자, 저부터 그림 참조하시고요. 자, 2번 가볼게. 2번 여기다 그릴게. 자, 2번 그리면 자, 나눈다. 자, 여기가 1, 여기가 1, 여기가 2, 3이야. 됐죠? 자, 첫 번째 범위부터 10도가. 얘는 뭐가 그려져? y는 x, 여기가 뭐야? 마이너스 1이야. 그래서 플러스 1을 그리면 끝이야. 여긴 여기가 0이야. 그럼 y는 x를 그리면 끝이야. 여기가 y는 1이니까 x 빼기를 그리면 끝이야. 여기는 y는 x 빼기. 이대로만 그리면 돼. 얘는 여기가 3이고 3이죠? 3의 3표는 0이야. 얘는. x가 3이니까. 그럼 이대로 그리면 돼. 자,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y는 x 플러스 1을 그려. y는 x 플러스 1을 그리라고. 그럼 얘가 1이죠? 그럼 여기를 그리는 거야. 자, 0부터 1을 구하면 y는 x를 그려. x가 여기야. 그럼 여기를 그리는 거야. 1부터 2야? 얘를 그려.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야. 아, 마이너스 x, 마이, x 마이너스 1이야. 여기야. 그럼 여기를 그리면 돼. 자, 같은 방식이야. 이렇게. 3일 때는 0을 그리면 돼. 됐니? 하나도 안 그려요. 자, 마지막. 그럼 여기 한번 풀어볼게. 자, 여기를 먼저 풀어봅시다. 정석이 이렇게 풀이 안 돼 있거든? 그럼 얘는 먼저 C를 바꿀게. Y는 절대값. 여기가 뭘로 바뀌어? X, 가로, 가우스, X, 빼기, 2로 바뀌어도 돼요. 아시겠죠? 저 가우스 기호 안에 있는 저 분수 값은 밖으로 빼도 된다고. 이거 써놔. 그 문제 옆에다 이거 써. 이렇게 써도 된다고. 이 공식을 쓰라고요.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요. 됐나요? 아이고, 또 이거 시작이구나. 아이고, 얘가 또 시작이야. 아이고, 아이고. 인공호흡 해야지, 인공호흡. 아, 안 돼! 안 돼! 예? 그냥 수업하지 맙시다. 어, 자. 자, 그럴게요. 일단 한 대까지 해볼게요. 자, 바꿨죠? 그러면 가우스 엑셀의 마이너스 DP가. 그럼 첫 번째 식이 뭐가 그러죠? 첫 번째가 뭐냐면은, 여기랑 모니터하고 마이너스 DP 해서. 그러면 절대값, 마이너스 3x야. 그러면 절대값 3x랑 같다. 그렇지? 그럼 절대값 3x면 모양이 이렇게 주고. 됐죠? 예. 네. 자, 두 번째. 자, 가우스 엑셀의 0대 2p. 그럼 절대값 마이너스 2x야. 그게 2x야.
자, 세 번째. 가오스 자리에 1대 2패. 그럼 가오스, 아, 절대값 마이너스 x니까 이거다. 네 번째, 2 대입하면 0이야. 그러니까 네 번째는 2 대입하면 무조건 0이야. 자, 네 다섯 번째, x에다가 3 대입해가 정수죠. 절대값 3 곱하기 3 빼기 2면 얼마야? 3이죠. 알겠죠?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야. 자, 한다. 마이너스 돌아간다. 자, 마이 1, 2, 3이야. 됐지? 자, 그린다.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야. y는 3x를 그려. 그러면 꺾인 점이 얼마냐? 꺾인 점이 0,0이야. 여기가 꺾여. 그치? 그러면 1일 때 3 지나니까 여기 지나야 돼. 알겠죠? 모양이 이렇게 된다고. 그런데 여기만 그리는 거야. 그럼 그래프를 그려. 그래프를 그리세요. 알겠죠? 자, 이번에는 0부터 1이야. 절대값 2x야. 꺾인 점일 때 0,0이야. 그럼 이럴 때 2를 지나야 돼. 이럴 때 2를 지나야지. 그럼 여기 지나야지. 모양이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이렇게 돼야 돼. 여기를 지나야 된다고, 여기를. 그죠? 그럼 어디를 그려요? 여기 구간만 그리는 거야. 그럼 점이 들어가지. 점이 들어가면 여기 뒤에 이어지는 거야, 이제. 점이 들어갔죠? 이렇게 되죠. 자, 이번에는 1부터 2야. 그럼 절대값 X야. 그럼 절대값 X면은, 자, 여기를 그리죠. 얘가 1이죠. 그러면은 모양이 1을 떼지 않고 이렇게 돼. 이렇게 지나지. 그치? 여기 지나고 여기 지나야 되잖아. 그럼 여기만 그리는 거야. 그럼 얘는 값이 이렇게 그려야 돼. 됐죠? 네, 마지막. 아, 여기 또야. 얘는 2부터 3까지야. 2부터 3까지는 0을 그려. 0. 여기를 그려. 됐죠? 그럼 x가 3이면 3을 그리면 돼. 끝. 아시겠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나중에 동영상 혹시 필요하면 다시 보면서 해. 네, 사진 찍어. 시간 좀 남았으니까 더 할게요. 3, 4분 남았으니까 이거 마저 하고 할게요. 자, 다 거의 한 것 같은데, 이제. 213페이지만 하고, 쉬어라. 네. 자, 213페이지만 하고, 쉽시다. 자, 우리 아까 뭐 배웠어요? 절대값 하면서 배웠어요. 빨리 그리는 방법 배웠단 말이야. 자, 이거만 하고, 쉽시다. 자, 그래프 개형을 그려보세요. 자, 26단 10번. 1번, y는 절대값 x제곱 빼기 1. 얘들아, 이거 몇 번째 그래프야? 가업, 저기, 절대값? 첫 번째, 오케이. 첫 번째 어떻게 그려? 첫 번째 어떻게 그려? x축? x축? 어디 부분만? 아래 부분만. 꺾어. 보여요. 자, 절대값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려. 이제 알겠는 거는 제가 같이 하세요. 수영을 동참하세요. y, x제곱 마이너스 2에요. 됐죠? x축 아래 부분 꺾어 내면 돼. 얘는 뭐 몇 번째 형이니까 첫 번째 형이잖아. 그치? 전체 절대값이 다 붙은 거잖아. 아까 배웠잖아. 머리에 넣어야 돼. 너네 머리 좋잖아. 꺾어 올리면 모양이 여기가 이렇게 돼. 그럼 여기가 1이야. 그럼 여기 안 그려야 돼.
알겠니? 그럼 여기를 같이 그리는 거야. 여기를 같이 그리는 거야. 꺾고 올렸으니까 여기가 같이 그리는 거야, 이렇게. 이게 정답이야. 쉬워요. 자, 얘는 몇 번째 유형이니? 우리가 알고 있는 유형이 있어, 없어? 3번 유형이지. Y는? X에만 절대가 붙은 거. 어? 선생님, 여기는 붙었는데 여기 안 붙었는데요? 붙은 거야, 똑같죠? 그치? 문제다. 그럼 3번 유형이야. 얘는 X가 양수인 부분을 그려. Y 대칭하라 그랬어. X의 절대값 붙으면 X가 양수인 부분만 그려. 자, 이 그래프. 자, 뭐냐, Y는 X 빼기 3에 X 빼기 1이죠. 절대값 없다고 먼저 그리라고. 그러면은 1하고 3이야, 여기야. 얘가 여기야. 괜히? 그럼 X가 양수인 부분을 그려. X가 양수인 부분이 여기야. 여기만 먼저 그려. 여기를 안 그려. 걔를 대칭하는 거야. Y를 대칭하면 끝이야.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3이야. 그리면 끝이야. 알겠지? 자, 세 번째. 세 번째 몇 번이요? 대답해야 돼. 두 번째예요. 절대값이 없다고 생각하면 먼저 그려. 얘는 어떻게 그려? Y에 붙었으니까 Y가 양수인 부분을 X축 대칭하세요. 절대값이 없다고 생각하면 먼저 그리라고요. 이걸 먼저 그리라고요. 마이라고 3 이거죠. 어디를 먼저 그리라고요? Y가 양수인 부분. Y가 양수인 부분이 어디냐? 여기를 먼저 그리라고요. 그죠? 여기 안 그려요, 그러니까. 거기를 X축 대칭하라고요. 그럼 빨리 그립니다. 쳤다 하자. 총 안 쳤죠? 자, 26-11번 지금 세우시고요. 3학년 거니까 12번도 지금 세우시고요. 13번, 14번 다 지금 세우세요. 자, 15번. 오늘 26단 한번 해야죠. 아니요, 27단 앞에까지 해야 돼요. 자, 15번이요. 별표 5개. 별표 5개요. 예? 별표 5개. 별표 5개요. 네? 별표 불러주지 않았어? 별표 다 불러줬잖아요. 아, 그래요? 예. 아이고, 어디야. 안 보여. 218페이지. 오, 뭐야. 그냥 정석 보이겠는데? 근데 저거 안 틀어져 있으면 집중이 잘 안 될 거예요. 틀어져 있는 게 낫죠? 네.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 충전 하려면 한 2시간 걸리는데. 괜찮겠어요? 오늘 한 시간 일찍 끝내줄 거예요. 어? 선생님도 끝내주고 싶은 마음은 불 똑같아. 내가 학원이 선생님 학원이 아니잖아. 선생님 여기 취미로 하는 거잖아. 그냥 재능 기부 활동. 돈 안 받고, 재능 기부 활동. 네. 봉사 활동. 자, 26절 15. 근데 봉사 활동 왜 이렇게 힘들죠? 자, 오랜만이네. 정석 직접 보러 가고 해. 자, 26절 15번 보니까, P가 음이 아닌 실수야. 그러면 이거 쓰라 그랬죠? 음이 아닌 실수니까 P는 0이상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자체 방정 축구 할 때 제일 마지막에 제한 변형이 있으면 반드시 가로치고 제한 변형 쓰셔야 돼. 그래서 답에 뭐라고 들어 있어? 답에 X는 영상에 써 있죠? 그거 표시하셔야 돼요. 자, 포맷성이 어떻게 나냐면 쉬워요. 안 어려워. 자,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 포맷성이 갖는 꼭지점의 자취의 방정식과예요. 꼭지점 자취 방정식을 구하세요. 그럼 등식으로 표현해야 돼요. 알겠죠? 소리 안 나오는 거 어색하다. 자, Y는 표준형 바꿨더니 여기까지 X 빼기 P에 완전 되고
P의 제곱 빼니까 플러스 P의 제곱 마이너스 2P. 뭐 꼭지점에 잡혀 뭐 하는 거 어렵지 않죠? 자, 꼭지점에 잡혀 몇 칸 몇이니? 플러스 P, 그래. 이거 자체 방정식이니까 꼭지점에 X좌표랑 Y좌표를 연결만 하면 돼요. 그죠? 너와 나의 연결, 꼬리. 그죠? 그럼 P는 뭐야? X. P의 제곱 빼기 2P는 뭐야? Y야. 연결하면 돼. 그게 연결고리 누가? 네 개 변수 P가 역할하는 거니까 P에다가 대입만 하면 돼요. 얼마나 쉬워? 그럼 자체 변수 뭐가 되냐? Y는 X의 제곱 빼기 2X야. 정답. 아니, 이 그래프를 그려봐. 영업 이익선 한다는 게 뭐야? 이거죠. 자, 수능 문제야, 수능 문제. 수능 문제 1번이 이게 있어. 왜 이게 다 1번이란 말이야? 다 틀린 것 같아. 알겠죠? 변형이 뭐가 있었어? P가 0 이상이라는 조건이 있잖아. 그러면 이 값이 양수란 얘기잖아. X가 0 이상에서만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조건의 제한 변형이 이렇게 나와야 돼. 그래서 0 이상만 그려지기 때문에 여기 그리면 안 돼요. 안 돼요. 이거. 여기만 나와야 돼. 그래프가 여기만 나오는 5번 보기를 구해야 돼. 5번이 정답이야, 그래서. 알겠어? 네. 자, 밑줄 보세요. 담배요? 담배 끊어야지. 왜 선생님 담배 피세요? 담배 안 피세요. 핀정은 있으세요? 핀정은 있어요. 근데 아니 유치원도요. 네. 고기 별로 안 좋아가지고 끊었어요. 유치원 때 담배 힘들었어요. 예? 네? 친구한테 힘들었어요. 유치원 때 선생님 뭐라고? 친구한테 그 담배 사오라고 시켰어요. 아니요, 선생님이 담배 사오는 사람이었어요. 얼굴이 돼서 이게 될거 같은데. 담배 쪘대. 이런 농담하면 안 되는데, 편집하자. 자, 넘어가요. 16번 안 해도 된다고 했죠. B! 16번 X. 이거는 수투라서 해요, 수투. 앞으로 해요. 근데 왜 여기 나와요? 예? 근데 왜 여기 나와요? 어, 홍성재 씨한테도 물어볼게요. 자, 220페이지 빨간 박스 쳐봐. 220페이지 빨간 박스. 기함수. 무함수. 자, 이제 고등학교 너희를 졸업할 때까지 알아야 되는 개념이 나왔어. 자, 기하함수, 우함수. 요 개념이니까 쓰게 들어가 볼게. 참조한다는 뜻이야. 칸, 포, 참조한다. 자, 기하함수. 자, 우함수. 이게 뭐냐면요. 지금은 전문용어로 이게 빠졌어요. 기함수, 우함수라는 말은 쓰지 않는데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아직도 이 말을 쓰죠. 지금은 뭘로 바뀌었냐면 홀수함수로 바뀌었어요. 홀수함수. 얘는 짝수함수. 이게 한자가 짝우야. 이게 홀 기가 아니라 기할 기자야. 기함수, 우함수라는 말은 일본 그 수학자가 명칭을 갖다 붙이다 보니까 그 유래가 이제 기함수, 우함수가 된 건데, 그래서 뭐 일제 잔존 문화를 없앤다 해가지고 이 말이 안 쓰기 시작해요. 그래서 홀수, 짝수. 숯불이 몇 개야? 몇 개야? 두 개야. 두 개는 짝수야, 홀수야? 우, 소, 짝수. 그래서 하면 되겠지. 알겠지? 자, 기함수, 홀수, 함수. 얘는 뭐냐면은, 차수가, 다음식의 차수가, 얘는 홀수 차수로만 이루어져야 돼. 얘는 짝수 차수로만 이루어져야 돼. 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예를 들면, 이런 거. X의 세제곱 플러스 X, 이런 거. 차수가 전부 다 홀수 차수로만 이루어지는 거. 자, 예를 들면, 짝수 함수. 가장 대표적인 게 뭐 X제곱 같은 거죠. 짝수 함수. 상수도 짝수예요. 상수도. 왜? 상수 뒤에 뭐가 붙었으니까? 0승이 붙었으니까. 0이 짝수야. 상수도 짝수야. 이런 게 뭐야? 우함수야.
알겠니? 그럼 그래프를 모양을 그려보면 x에 대한 0 집어넣으면 정답이 뭐야? 0이죠. 그죠? 0 집어넣으면 0이 아닐 수도 있죠. 얘는 0, 0으로 반드시나. 알겠니? 그래서 원점 대칭이야. 그래프 모양이 항상 원점 대칭이야. 모양이. 얘는 항상 y축 대칭이야. 그래프를 그려보면. 그렇게 그려지더라. 그렇게 그려지더라. 그리고 식을 한번 풀어볼게. 이 식을 한번 풀어봐. x에다가 마이너스 x를 넣어봐. x에다가 마이너스 x를 넣어봐. 그럼 마이너스가 밖으로 나간다가 나가죠. 그죠? 기함수는 마이너스가 살 수 있어. 안 죽어. 하지만 짝수함수는 x에다가 마이너스 x를 넣어봐. 그러면 마이너스가 죽어도 되죠. 마이너스 안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기함수는 뭐냐면 마이너스가 밖으로 나올 수 있는 함수야. 자, 모든 x에 대해서 조건이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가 스멀스멀 나와. 알겠니? 쓰레기통 밖으로, 쓰레기통 밖으로 세균이 밖으로 나와. 세균이 밖으로 튀어나와. 무슨 함수니까? 쓰레기통 함수니까. 괜히 쓰레기 함수야. 쓰레기. 쓰레기통에 뭐가 있어? 세균이 있어. 괜히 그렇게 생각해. 쓰레기통. 아니, 습도하면은 기함수는 다 지우고 푸는 것들이 있어. 접근하다 보면. 알아야 돼, 다. 자, 그래서 나중에 기함수 함수 그러면은 선생님이 이거 막 쓰레기 함수 이런 거 해도 기억 잘 떠올려. 기억나. 자, 얘는 두 번째. 짝수 함수는 아까 얘기했지만 어떤 x 자리에 음의 부호를 붙여도요, 없는 거나 똑같아요. 부호가 없는 거나 똑같아.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나오지 못해. 알겠니?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그냥 빨간 박스에 그 설명이야, 지금. 기함수는 이렇게 개념이고, 무함수는 이렇게 개념이야. 알겠지? 참고로, 자, y는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무슨 함수야? 짝수도 있고, 홀수차도 있지. 그럼 얘는 기함수도 아니고, 무함수도 아니야. 아시겠죠? 네, 이런 개념이야. 자, 어디 보시냐면은 마지막 17번입니다. 맞죠? 뭐야? 아, 왜 이렇게 안 내냐고요? 홍범 대체를 한번 물어볼게요. 자, 17번 보자. 근데 홍성대 그건 사라졌어요. 예, 지금 전주 상상고 이사장이었는데 자리에서 물러났죠? 자기 아들한테 물러줬어요. 전주 상상, 한국 사학협회 회장이 홍성대 씨야. 자, 17번이에요. F함수가 무슨 함수래? B함수. G함수가 무슨 함수야? 우함수. 그러면 모든 X에 대해서 F-X는 쓰레기통 함수죠? 한나야, 밖으로 나가, 안 나가, 이거? 나가요. 그죠? 얘도 우함수야, 유정아? 무함수는 마이너스 5 나가, 못 나가. 나가, 못 나가. 대답해야지. 못 나가죠? 무함수. 여기. 못 나가잖아. 네. 못 나가요, 이렇게. 알겠지? 유정아, 남친 생각하지 말고 수업을 할 때 다 공부해야지. 알겠죠? 이렇게 저기 뭐야 수업할 때 열심히 해야지 남편 얼굴이 바뀌어. 아니 선생님 와이프는 전국 1등이었겠지. 공부 엄청 잘했겠죠? 자 보자. 다음 중 기함수, 우함수를 찾아보세요. 저는 1번 몇 개만 해줄게. gx 빼기 fx 기함수는 기함수 찾아내. 자 2번, 2번하고 5번 해줄게. fx랑 gx를 곱해봤어. 5번 해줄게요. 너무 많으니까.
dot fx 이게 기함수인지 유함수인지 찾아보래. 그럼 이 문제가 만약에 객관식이야. 그럼 빨리 찾고 싶어. 그치? 빨리 찾고 싶어. 그러면 예를 들어봐. 대입하면 돼. 기함수에 관한 대표적인 함수가 홀수 함수 x, 우함수에 관한 대표적인 함수 x제곱. 됐죠? 걔를 대입해봐. 그럼 뭐야 얘는? x, 아, x제곱 빼기 x죠? 그럼 차수가 짝수차도 있고 호수차도 있죠? 그럼 얘는 기함수도 아니고 우함수도 아니야. 아시겠죠? 빨리 찾는 방법이야. 자, 얘는 fx, x 곱하기 몇이야? x제곱이야. 그럼 x세제곱이야. 무슨 함수야? g. 알겠죠? 자, 얘는 fx가 gx로 들어가죠. x가 여기로 들어가죠. 그럼 x제곱이죠. 이게 무슨 함수? u. 아저씨 아쿠마다. 뭐라고 좀 못 들었어. 아쿠마다. 아쿠마다. 곡성에 나오잖아. 빨리 입고 나온 할아버지. 지금 보다보더니 그거 보고 나서 며칠 가더라 진짜. 어 계속 생각나서. 귀엽던데. 그치? 선생님이 좀 그런 게 있어요. 자, 알겠죠? 자, 그럼 이걸 서술로 풀어야 돼. 이렇게 풀면 안 돼. 그럼 객관식이야. 서술형은 이렇게 풀어야 돼요. 서술형은 대입해서 풀면 안 돼요. 안 돼요. 자, 마이너스 9호가 밖으로 나오는지 확인해 봐야 돼. 그러니까, 요거부터 풀까? 요거를 하나의 함수로 봐. 그럼 뭐 너네 마음에 드는 함수, 뭐 hx로 봐. 이렇게 hx가 얘야. 가정을 해. 기술하면 안 돼. 자, x에다가 뭘 넣어봐? 마이너스 x 넣어봐. 선은 없으니까 다행이네. 되게 뭐라고 할 텐데. 선생님 때도 근데 기술 과정 있었어요. 그럼요. 선생님 때렸기 다 했어요. 예, 때렸어요. 자, 마이너스 x 넣었어. 곱하기 g 마이너스 x. f 함수가 무슨 함수? 기함수. 마이너스 나가면 나가. 나가죠. 여기 넣어보는 거야. 마이너스 x를 넣어보라고. 마이너스 x를 넣어봐. 에이? 그러면 여기가 풀려. 여기가 뭐가 돼? 마이너스 fx 여기가. 여기가. g 함수는 u 함수니까 마이너스가 못 나가. 그럼 gx야 그냥. 그러면 어디 비교하면 돼? 처음과 끝만 비교하면 돼. 이게 뭐냐? 이게 xx였죠? 그럼 이거죠? 처음과 끝만 비교하면 되죠? 마이너스가 나갔어 안 나갔어? 나갔어. 그럼 무슨 함수야? 기 함수야. 그러니까 기 함수야. 알겠어요? 서술을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이거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얘를 하나의 함수로 봐. g, 도트, fx. 하나의 함수로 봤어. 자, 유정아, x에다 뭐를 대입해보라고요? 마이너스 x. 그게 대답해야지. 그게 대답해. 그게 남편을 좀 바뀌어. 알겠죠? 그럼 여기서 대입하는 거야. h 마이너스 x는 g 도트 f 마이너스 x 똑같이 대입해. 여기를 푸는 거야. f는 무슨 함수야? 기함수야. 마이너스가 나가. 근데 밖에까지는 못 나가. 여기까지만 나가는 거야. 그럼 g 마이너스 fx야. 아니 이거 봐. 선생님 엉덩이 푸는 거야. 됐죠? 그러면 G함수에 대하면 마이너스가 죽어 살아. 죽어. 죽여버리면 되냐. 얘 못 나가. 그러니까 밖으로.
못 나간다고. 그러니까 GFX야.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자, 그러면 처음과 끝을 비교해봐. 이게 무슨 함수야? HX 함수란 말이야, 얘가. 이게 HX 함수야. 그럼 어떻게 됐어? 마이너스가, 아, 여기요. 처음과 끝만 비교하라고 했잖아. 그쵸? 되게 명쾌한 해설이죠? 박수까지 치시고. 네. 알겠죠? 그럼 마이너스가 죽었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무한계야. 아시겠어요? 알겠죠? 예. 사진 찍으시고요. 자, 드디어 유리식을 들어가 볼게요. 자, 드디어 다음 문제도 되게 길었는데, 아무튼 끝났네요. 그죠? 굉장히 무리가 계속 생겨요. 너 잡아도 안 잡았어? 모르겠어. 잡으면 죽어, 화나게. 내가 키우는 거야. 어. 미미야. 언니 아빠도 공부하는데 가만히 있어. 자, 이거 볼게요, 이제. 오늘은 유리식까지만 하고요. 유리함수 그래프는 다음 시간에 넘길게요. 알겠죠? 유리함수 그래프는 다음 시간에 하고, 오늘은 유리식 계산하는 것까지만 할게. 무리식도 마찬가지야. 무리식이 있고, 무리함수 그래프가 있고, 유리식이 있고, 유리함수 그래프가 있어. 그거를 다음 시간에 할게, 그래프는. 자, 오늘은 유리식 계산하는 것까지만 합니다. 유리식 계산하는 것까지. 봅니다. 페이지. 자, 225페이지부터 불러보는데요. 별표. 아, 228페이지. 잘 들으세요. 빨간 박스 안에 보면은 2번에 이를 가비의 미라고 하죠. 228페이지 빨간 박스. 가비의 미. 가비의 미 박스. 228페이지. 가비의 미. 그 2번 끝에 보면 가비의 미. 가비가 사람 이름이에요. 러시아 수학자라는 얘기가 있는데 다 격봉이고요. 한자예요. 더할 가짜의 비율 비자야. 더하는 비율의 법칙이라고 써요. 옆에다 가비의 미. 더하는 비율의 법칙. 더하는 비율의 법칙. 수학자 이름이 아니에요. 자, 넘어가 볼게요. 27-1번 별 2개. 27-1번에 별 2개. 1번 옆에다가 오일러의 분수식. 오일러의 분수식. 오일러. 오일러. 영어로 적어야 돼요? 오일러. 오일러. 이 사람 동생이 보일러. 오일러, 너는 오일러 들어보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웬만한 키워 다 만들었어, 수학교를. 수학 상수 이런 거, 오일러 상수. 생보다 어려요? 예? 생보다 어려요? 이분이 아마 17세기 분이 돌려? 스위스 수학교예요. 어려요. 오일러, 알겠죠? 미끌미끌해요, 예. 네. 자, 오일러 분수 쓰세요. 2번. 별표 3개. 네, 오일러의 분수식. 오일러 분수식. 아, 18세기 스위스 수학자예요. 17세기가 아니라. 네. 17세기는 데카르트예요. 이틀할 네. 2번 이항 분리. 이항 분리. 항을 두 개로 쪼개기. 쪼개. 이항 분리. 그렇게 웃겼어요? 이항, 항을 두 개로 쪼개기. 항을 두 개로 쪼개기. 예. 네, 이번에 별 몇 개예요? 이번에요? 네. 이번에 별 세 개요. 저 이거만 표시하면 안 될까? 은희야?
그러면 끄셔가면 안 될까? 네. 이한 논리 썼죠? 가로치시고요. 부분 분수로 변형. 부분 분수로 변형. 가로치시고, 부분 분수로 변형. 같은 말이야. 이항. 항을 두 개를 분리한다. 이항 분리. 이항 분리. 자, 넘어가요. 3번에. 표표 두 개. 분수 위에 분수가 있는 번 분수지. 번 대기할 때 번. 번. 번지 점프 할 때 번. 아니야, 번이야, 번. 번지 점프 할 때 번. 다시 번자야. 한자야. 겹쳐진 번자. 분수 위에 분수가 있는지. 번 분수지. 자, 4번은 별표 없고요. 4번 같은 건 집에서 넣어서 풀어보면 되고요. 자, 5번에 별표 두 개. 오늘 여기까지 할 거야. 그 다음에 그래프예요. 자, 5번 별표 두 개. 6번. 그래프. 6번에 별표 세 개. 자, 6번에 별표 세 개. 7번에 별표 네 개. 8번에 별표 두 개. 9번에 별표 네 개. 9번에 1번 보기 있죠? 아, 9번에 미안한데, 여기, 아니다, 이건 문 옆을 때 알려줄게요. 네, 넘어가고요. 자, 10번이 마지막인가요? 10번 별표 다섯 개. 오늘 그래프는 못할 것 같고요. 앞에 유리식 계산하는 것까지 할게요. 자, 봅니다. 예, 네. 조심하고, 떨어뜨리는 거 조심하고요. 자, 시작해볼게요. 27단원이죠. 예, 유리식과 유리함수 그래프인데. 자, 일단 여러분들 구분을 먼저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태수식. 태수식. 이게 대신할 대자라 그랬다. 큰 대자가 아니야. 그죠? 문자가 상수를 대신하는 구석을 대수라고 불러. 대수, 큰 수학이 아니라. 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유리식과. 무리식이 있어. 그죠? 유리식은 다시 두 가지 분리가 돼. 하나가 다항식이야. 하나가 분수식이야. 우리는 여기서 분수식 배우는 거야. 알겠지? 자, 분수식 배울까? 수학상 처음에 1단원이 다항식이었잖아. 그치? 수학상에 처음 첫 단원 배운 거. 우리는 여기 배운 거야, 지금. 분수식. 여기 배워. 분류를 알아야 돼. 분수식은 뭐냐면은, 다항식은 ES가 다항식이죠. 단항식도 다항식이에요. 아시겠어요? 네. 자, 단항식이 있고요, 다항식이 있고요, 분수식은. 이렇게 분모에 미지수가 있을 때. 이거는 1차 단항식이지만, 얘는 단항식이 아니에요. 황이하나죠. 얘는 단항식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알겠죠? 분수식으로 불러요. 단항식이 아니에요. 미지수가 분모에 있으면. 형이? 자, 됐습니다. 여기 이제 함수가. 함수, 여기 함수를 바꿔봐. 함수를 배운 거야, 이제. 함수. 그럼 유리함수, 무리함수, 다항함수, 분수함수가 되는 거야. 알겠지? 함수가 되면, 우리는 그 앞에 있는 유리식 파트 중에 분수식을 배울 거야, 지금. 자, 처음에 여기서 배워야 되는 게, 자, 이런 개념이야. 자, 분수식을 계산할 수 있어야 돼. 그럼, 그냥 통분하면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통분하지 않고, 특이한 용도를 푸는 거야. 분수식 계산은, 자, 저번에, 이런 식이 있거든? 알겠죠? 여기도 다항식 형태고, 여기도 다항식 형태야. 분자가, 차수를 알아봤더니, 분자 차수가, 분모 차수보다 커. 분자 차수가 분모 차수보다 커도 되고 같아도 돼.
괜히 그런 경우는 한번 분자를 분모로 나눠야 돼. 괜히 그래서 목과 나머지를 구하세요. 목과 나머지 구하세요. 그러면 풀려, 쉽게. 차수를 먼저 보셔야 돼요. 차수가 막 그냥 어떻다고 하고 가능한 상황 다 풀고내가 못 풀어요. 복잡해서 못 풀어요. 알겠죠? 반대로 차수가 이쪽이 커. 분모 차수가 커. 그러면 통분이야. 그러면 보통 통분인데 고등학교 형님 통분이 거의 없어요. 통분 대신은 이항분리야. 아까 배웠던 이항분리. 이항 분리에서 하는 거야. 항을 두 개를 쪼개는 거야. 그 문제들을 한 번씩 풀 거야. 알겠지? 자, 먼저 분수식 계산 기본 문제 27-1번. 자, 문제 써볼게. 그 중에 2번 문제 먼저 풀게. 2번 문제 먼저 풀게요. 자, 뭐라고 하죠? Q10을 정리를 해보래요. 자, 분수식 4개죠. 규칙을 푸는데 분수식 4개에서 됐죠? 여기가 x-4 분의 x-2 여기가 x-5 여기는 x-4 여기는 x-1 여기는 x 그 다음 여기 x-7 여기 x-6 자 여기가 플러스 그 다음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이거 정리해 볼게. 그럼 애들이 몸으로 가는 친구들은 4개를 다 통과한다고 못 풀죠. 분모가 4차식이니까. 그치? 그냥, 그럼 여기다가 이제 3차식 다시 곱하기가 4차식 돼버려요. 어려워. 그러니까 이럴 때는 차수를 잘 보라고요. 분자 차수랑 분모 차수가 같아요. 그럼 목과 나머지 구해야 돼. 봐봐. x 빼기 2를 x 빼기 3으로 나눠봐. 몫이 얼마야? 1이야. 몫이 1이고 나머지가 1이야. 그럼 얘를 어떻게 쓰냐면은 몫을 써 얘 더하기로 가면 돼. 그러면 분모를 x-3으로 쓰고 그치? 그럼 나머지가 1이니까 이렇게 쓰면 되잖아. 그럼 이걸 통분하면 다시 이거잖아. 그죠? 그럼 4번 이런 걸 나눠서 풀 수는 없단 말이야. 그치?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몫은 여기야 1분의 1이야. 차수가 같을 때는 몫은 무조건 1분의 개수야. 개수의 비율이야. 1분의 1, 플러스, x 빼기 5분의, 자, 통분해봐. x 빼기 5에다가 뭘 더해야지 마이너스야. 1. 예.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죠? 자, 마이너스. 다시 1이야, 여기가. 그럼 x 빼기 1분의, 다시 1이야. 그리지 없나? 자, 마이너스, 다시 1. x 빼기 7분의, 다시 1이죠. 그리지 기가 마이너스 6이죠. 그죠? 그렇게 하면 뭐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소모되는 거야. 김현아 좀 졸려? 응. 김현주 씨도 할까? 응. 안 맞아. 자, 김현주 씨도 하자. 카메라 내려. 엄마, 선생님 걔가 너무 귀여우세요. 엄마 되게. 됐죠? 누가 댓글 하나 있어요, 유튜브. 댓글 달아요, 가끔. 어떤 영상 처음 뵈는데요, 좋아해서. 그거 저기, 저 샘플. 샘플 올리고. 샘플 올리니까 학원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기도 하고. 선생님이 원래 결석샘들 보라고 한 거야, 원래 결석샘들. 근데 이제 막 들어오더라고요, 잘생겼으니까. 자, 그러면은, 하나는 부가 플러스, 마이너스죠. 이럴 때는 두 개씩 짜겠죠, 이제. 플러스 부분은 마이너스 9가 있는 것끼리 한번 짜겠지, 이렇게. 플러스 5가 있는 건, 마이너스 9가 있는 것끼리 짜겠지라고, 이렇게. 그 다음 두 개씩 다 찌우고, 나머지 다, 마지막에 통분하면 돼. 어려워, 안 그러면. 사람수가 잘 돼야 돼요, 이렇게. 잘 나오는 문제는 아닌데, 나오면 애들이 산수 때문에 틀려요. 얘 다, 문제집에 다 있단 말이야. 할 줄 알아야 돼. 그치? 그럼 두 개씩 통분을 하라고요. 그러면 그냥 두 개를 전개까지는 안 해도 곱하는 형태로 의도란 말이야. 그치? 그럼 왼쪽을 먼저 올리는 거야, 반드시. 이렇게 올리는 거야. 왼쪽 올리고, 오른쪽 올리면서 마이너스 걸리는 거야. 이거를 매번 이렇게 막, 계산 때문에 시간 걸리면 안 된다.
봐봐. A분의 B 빼기 C분의 D는 어떻게 다네? AC분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곱하는 거야, 바로. 알겠죠? 그 다음 반드시 왼쪽을 먼저 올리는 거야. 그럼 BC를 먼저 쓰는 거야, BC. 그 다음에 오른쪽 올라갈 때 부호가 걸리는 거야. 오른쪽 올라갈 때 부호가 걸리는 거야. 이런 식으로 계산해야 돼, 항상. 계산이 오래 걸려, 안 그러면. 자, 여기 곱해요. X 빼기 5 곱하기 X 빼기 7분의 왼쪽 올리세요. 왼쪽은 그냥 올라가고 오른쪽 올라갈 때 마이너스 걸려. N이? 그러면 계산이 빨라져요. 그러면 수거돼요. 그 다음에 여기 수거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식을 정리해요. 여기가 2가 된다. 2. 알겠죠? 여기가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2가 돼요. 그죠? 그럼 다시 올리는 거야. 이제 네 개를 다 곱해요. 이제 X 빼기 4, X 빼기 1, X 빼기 5, X 빼기 7, 네 개를 다 곱해. 그 다음 이거를 왼, 여기다 올려요. 2에다 곱해. 2 곱하기 전개야. x제곱 전개하세요. 마이너스 12x 플러스 35 이렇게 해야 돼요. 그 다음 오른쪽 올리면서 이거랑 걸려요. 마이 바로 전개를 하라고. 그럼 x제곱 빼기 4x 플러스 4. 여러분들 이런 거 다 잘할 거예요. 이제 여기 없어지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24x 플러스 8x 마이너스 16x 그죠? 여기가 70, 70에서 600면 64. 그럼 정리할 때 이렇게 쓰면 되죠. 이것분에 이거라고 쓰면 되는 거지. 그래서 보통 이렇게 나온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여기가 A라고 나와. A. 여기가 B. 이렇게 나와. A와 B를 더하면 몇입니까?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거야. 알겠지? 네. 이렇게 풀어봅니다. 자주, 아주 좋은 문제는 아니에요. 그냥 상상한 문제야. 자, 이제 뭘 보냐면요. 그래, 1번 하자. 5일날 돈을 할게. 자, 이거, 뭐, 찍으면 찍고요. 찍으면 찍고. 오늘 분주지까지 할 수 있겠죠? 예. 네. 됐죠? 자, 이제 5일날 분주지 보자. 근데, 선생님이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뭐냐면은,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좀 쉽게 풀자는 얘기야. 문제가 나왔을 때. 자, 기본 문제. 지금 이게 몇, 27-1번이었죠? 네. 거기 1번. 자, 오일러의 분수지. 식이 이렇게 나온다. 그 제일 앞에 나오는 식을 P의 값이라고 할게. 그럼 여기가 이렇게 잡혀. 오일러 분수식은 분수식이 3개야. 되니? 여기가 A의 n제곱이야. 여기가 B의 n제곱이야. 여기가 C의 n제곱이야. A, B, C는 순환형이죠. A 다음에 B 다음에 C 다음 거지, 그치? 그럼 A로 시작하는 건 가로식이 A로 시작해. 되니? 그럼 B로 시작하는 건 가로식이 은이나 B로 시작해요. 얘는 C로 시작해요.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A 다음에 뭐야? B의 C죠, BC. B를 빼고 C를 빼면 되지. 그치? 그럼 B란 뭐야? A 다음에, 뭐야? C야. C, 요 C 먼저 쓰여서 상관없네. C 먼저 나오니? 네, C 먼저 나오네. 이거 나온 대로 이렇게. B 다음에 C니까, 네, 이렇게. 그 다음에 다시 A. 자, 여기는 C 다음에 A죠. 그 다음에 A 다음 B죠. 이렇게. 이게 오히려 도전식이야. 근데, 우리가 지금 풀려가는 문제는 여기가 몇 차로 나왔니? 2차 나왔지? 자, 이제 공식을 알려줄게. 공식은 이렇게. 이 n의 값이 0차, 1차, 2차, 3차로 나와. n의 값이 0차. 그치? 1차, 2차, 3차. 이렇게 되나? 그러면 밑에를 한번 전개했다, 내가. 전개하면 a의 몇 제곱이야? 2제곱이죠. 차수가 2차죠. 분자가 만약에 2차보다 작잖아? 분자가 차수가 분모보다, 분자 차수가 분모보다 작으면 P는 무조건 0이야. 얘는 무조건 0이야. 자, 두 번째.
차수가 여기도 2차고 여기도 2차. 차수 같지? n이 만약에 2차가 되면 p는 무조건 1이야. j는 무조건 1이야. 자, 그 다음 세 번째. 만약에 n이 3차야. 분자 차수가 얘보다 커. 그럼 얘는 무조건 a 더하기 b 더하기 c야. 여기서 제일 풀기 쉬운 식이 뭔지 알아? 얘가 풀기 쉬워, 쟤. 제일 쉽게 나와. 이게 제일 어려워. 풀기가. 그래서 이거를 확인해볼까? 위에다가 이거 써. 오일러 분식 이거 쓰세요. 한번 써야 돼. 따로 중3이잖아. 여기 중2, 두 명. 유정이랑 주는 중2. 여기 다 중3이야. 언니, 오빠들이야. 몰랐어? 다 중2인 줄 알았어? 와, 기분 좋겠다, 근데. 이게 어리게 생겼다는 얘기잖아. 알겠죠? 너는 인생에 무슨 일 있었니? 농담이야. 자, 보자. 그러면. 그 기본문제 나온 것처럼 여기 차수를 2차로 놓고 풀게. 자, 그러면 이거 수학상에서 했던 거 아닌가? 통분할게요. 그러면 A 빼기 B 인수 있죠? B 빼기 C 인수 있죠? C 빼기 A 인수 있죠? 이게 뭐야?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되면 되냐? A, C 인수인가? 이거 없지? 그럼 여기는 곱해야 돼. A 제곱에다가 얘를 곱해야 돼. 그런데 부호가 반대야. 얘가 마에다 붙여야 돼. 그죠? 자, 여기도 b 빼기 c 있지, b 빼기 a 인데 자리 바뀌었지. 그럼 여기다가 뭐를 곱해요? 얘를 곱하죠. 그런데 자리가 바뀌었으니까 부호 마이너스가 돼야 돼. 그죠? 그럼 이런 식이야. 그럼 앞에가 마이너스가 나온단 말이야. 자, 여기는 뭐만 곱하면 되냐? 이거 있고, 요거 없잖아. a 빼기 b가 없잖아.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붙이고 a 빼기 b를 곱해야 돼. c의 제곱에다가 a 빼기 b를 곱해야 돼요. 됐죠? 그러면 분자를 인수를 해야 돼. 내림차순 정리. 이거 그냥 많이 했던 거야. 그래서 여기를 지우고요. 분자만 인수를 할게요. 부호 빼고요. 분자식을 인수를 합시다. 자, 부호 나눠야 할게요. 그런 식이. a 제곱, b 제곱, c 제곱, 내림차순. 그러면은 문자를 이렇게 하면 되죠. b 빼기 c a 제곱. 문자 A, 그 다음에 문자 A 여기 있죠. 그럼 이렇게 하라고 말해. 내림차순 이렇게 하라고 그랬지. 형이 이렇게 하라고. 내림차순 정의 이렇게 하는 거야. 차수가 제일 낮은 문자로 정해놓고 내림차순. 민니야, 자, 여기가 빅베이스야. 민니야 안 좋았어요. 올라가서 자, 빅베이스. 그 다음에 여기 A 들어왔어. 그럼 여기를 마이너스 디제곱 할게요. 그 다음에 A 들어간 거. 여기 마이너스 디제곱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A가 안 들어간 거. 선생님. 선생님 앞에 있어요. 어디요? 어디였지? 자, 디제곱 C, 여기는 마이너스 디제곱. 상수함을 정리하면 되는 거야. 집중해. 여기 BC. 여기는 B 빼기 C 이렇게. 그죠? 그럼 B 빼기 C라고 하면 공통인수가 들어가. 선생님이 그 저기 그거 있거든. 전기파리채 보이시는 거 그걸 할게요.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선생님 잡아줄게요. 네. 그럼 선상에 손 잡는다면 그럴 자, 빅페이스를 보고 올게요. 그럼 여기 앞에가 A지점 남고 여기는 B플러스 A가 남아. 그 다음에 여기는 B씨가 남죠. 됐죠? 네. 내가 깊이 거 잡으면 할게. 들어갔죠? 근데 이거 와, 진짜 말씀드리다. 자, 마지막에 여긴 B, C를 가지고 이등을 내렸다 하면 돼요. 자, 한 번은 B 빼기 C. 여기 A 빼기 B가 한번 나온 거고. 여기 A 빼기 C가 나오니까. 등장을 이등을 했단 말이야. 그죠? 요거를 여기다 씹어 넣을 거야, 이제. 자, A 빼기 B, B 빼기 C, C 빼기 A. 자, 마이너스 붙였죠? 여기에 제가 들어가세요. 그죠? 그럼 여기가 같아지죠? 이렇게. 같아지죠? 같아지죠? 부호가 안 되죠? 약분되죠? 미래. 그래서 아까 차수 같은 게 아까 일하고 있던 이것 때문에. 아셔야 돼. 어디 갔네? 자꾸 하자. 아, 나 진짜 신경 쓰이네. 자, 됐죠? 지금. 자, 이런 식으로 풀어냈다. 이거 언젠가 한번 부딪혀도 한번 풀어볼 거야. 근데 미리 공식 같은 거 좀 알고 있으면 편하겠죠. 네. 자, 시험이다. 안 찍어. 네. 맞아, 찍어. 됐어요? 김이나, 아까 체조하던 사진 반납하고 가세요. 그거 공유하지 마. 일파만 퍼져. 9시 뉴스에 또 나온다. 대치동 김모감사 애들 앞에서 대내미로 모자 교체를 얘기하는 잘 안내는데요. 자, 법무주식 3번. 법무주식의 원리, 아이고 2학물이 안 했다. 2번 안 했다. 2번. 야, 인제 2번이야. 자, 여섯 번인 게 그거야. 중요한 거. 2학물이. 항을 두 개로 쪼개는 거야. 항을 두 개로 쪼개. 알겠지? 자, 얘는 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정석식이 이거밖에 없거든? A 곱하기 B분의 K식이 있어. 정석이 나와. 이거를 통분되기 전의 상태로 가는 거야. 통분되기 전의 상태면 어떻게 하나? 뒤에서 앞을 빼는 거야. 그럼 식이 B 빼기 A분의 K가 들어가. 이거 너네 아마 중학교 때 이런 문제 나왔을걸.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를 A분의 1 빼기 B분의 1 이렇게 들어. 얘를 통분해서 약분시키면 얘가 돼. 왜? 분모가 돼. A 곱하기 B분의 B 빼기 A죠. 걔가 B 빼기 A 약분되죠. 그럼 얘가 되죠. 통분되기 전의 상태로 가는 거야. 알겠어? 이항물리는 보통 푸는 방식이 뭐냐? 여기 있는 뒤에 있는 수를 어떻게 크게 쓰는 거야? 뒤에 있는 수를 보통 크게 쓰고요. 앞에 있는 수를 작게 쓰는 거야. 알겠죠? 공식을 외워야 되겠고. 자, 여기는 무조건 가로 안에는 분자가 1인씩만 들어간다. 순서는 A분의 앞에 있는 것도 들어간 거야. 자, 항이 3개짜리도 있어. 상항물리. A 곱하기 B 곱하기 C분의 K도 있어. 자, 이런 참고해서 써놔. 이거는 C에서 A를 빼면 돼. 그럼 C 이렇게 나와. C 빼기 A분의 K가 되는 거고요. 항을 두 개씩 묶어, 이렇게. 그래서 A 곱하기 B분의 1, 예. 그 다음에 B C분의 1, 이렇게. 이거는 보통 이게 잘 나와, 1번은. 이거 가끔 나와, 가끔. 식이 3개 있을 때도 할 수 있거든. 자, 해봐. 이거 통과해 봐. A 곱하기 B 곱하기 C분의 여기는 C가 들어가죠. 여기는 A가 들어가죠. 그럼 여기랑 여기랑 합분되죠. 식이 똑같죠. 통분되기 전의 상태로 가는 거야. 자, 이것도 옆에다 적어놓을래? 정석 밑에? 정석 밑에 가고 여기 있잖아. 요거 옆에다 이거 적어놓으라고. 여기 정석 밑에 이거 있잖아.
그 옆에다 2번으로 하나 적어놓으라고요. 231조. 여기 가운데 여기. 2번만 적어요? 1번 나왔잖아 여기. 아 1번에 여기 K라고 해. K 바꿔 그냥. 1로 하지 말고 K. 여기 보면 1로 나왔잖아 여기가. K야 K. K로 바꿔야 돼. 거기를. 그 다음에 2번 여기 옆에 써놓으라고요. 자, 일종의 이항 분리는 뭐냐면 두 부분으로 바꿨다는 얘기고요. 어떤 문제가 약간 규칙성 있는 게 있죠. 규칙성. 패턴 문제. 네, 그럴 때 많이 푼다. 자, 한번 해볼게. 자, 피식이 이렇게 나왔어요. 피식. 피식? 네. 여기 A 곱하기 A 플러스 1. 근데 A. 여기는 A 플러스 1 곱하기 A 플러스 2분의 1. 여기는 A 플러스 2 곱하기 A 플러스 3분의 1. 뭔가 규칙이 있죠? 플러스 플러스 거든 지금? 네, 이렇게. 좀 간단하게. 그럼 애들이 잘 모르겠는데 그냥 통과할 거 아니야. 그런 의도가 아니라 이 차이가 계속 흘러오지. 계속 차이가 흘러오죠. 그 다음에 꼬리에 꼬리를 물죠. 꼬리에 꼬리를 물죠. 꼬리에 꼬리 물기. 아, 요즘에 꼬리에 꼬리 물 그 이야기 재밌더라. 꼬꼬물. 시즌1 다 봐도 진짜 재밌던데? 막, 몰입이 돼, 막. 편집을 너무 잘했어, 그치? 어. 교차 편집해가지고. 아, 잘 이제 그거, 정규편 선됐죠? 그거, 언제, 10월달부터 뭐, 정규편 선됐는데, 지금 파일럿이잖아. 아무튼, 예. 자. 뒤에서 앞을 빼면 몇이야? 1이야, 1. 여기가 1이야, 빼면. 여기가 1이야, 1. 그 다음에 여기가 분자가 1이야. 그 다음에 가로치시고 뭐야 이걸 쓰라고. 그럼 이게 A고 이게 B니까 A분의 이렇게 쓰는 거야. 빼기 A 플러스 1분의 이렇게 써야지. 그치?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뒤에서 앞을 빼면 1이야. 1분의 K가 1이야. 그럼 여기를 또 분리해서 쓴단 말이야. 이렇게. 그러면 복잡하게 보이는 것은 식이 틀려. 또 같은 방식. 또 1분의 1 여기는 A 플러스 2분의 1 빼기 A 플러스 3분의 1 이렇게. 그죠? 그럼 뭐가 태어나냐면은 만나는 것들이 없어요. 아까 꼬리 물동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꼬리 물동이 없어지죠. 그러면 처음과 끝밖에 안 남아. 거기만 정리하면 돼요. 자 A분의 1 제일 마지막에 A 더하기 3분의 1이야. 거기를 통분해서 쓰면 돼요. 그럼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올라가면 A 더하기 3에서 A 빼면 3이야 이렇게. 그래서 문제가 어디 나와? 여기를 X, 여기를 Y, X랑 Y랑 더하면 이렇게 나와. 알겠지? 문제가? 예, 네. 넘어가요. 찍고요. 필요하면 찍어. 자. 거의 다 끝났네요. 세운가요? 할 거예요. 네, 할 거예요. 자, 법문 주식. 오늘은 그래프 안 들어가니까 그냥 편해요. 그래프부터 가서 짜증나는 거지. 네. 이항 분리. 자, 이번에는, 자, 번분두식. 분수 위에 분수 있는 거. 3번인가요? 네. 네. 번. 분수식. 자, A, 아, 그래, A분의 B라고 할게. A분의 B를 C분의 D를 나눴어. 그럼 어떻게 풀어, 우리? 보통. 분자를. 분자끼리 약분하고. 분모를. 분모끼리 약분해서. 안에 거분해. 밖에 거분 계산해요. 알겠죠? 안에 그럼 계산이 빨라지죠? 시험은 전부 다 시간 싸움이니까 계산을 집약적으로, 효율적으로, 신속, 정확하게 해야 돼. 그럼 A 곱하기 D분의 뭐가 돼? BC가 돼. 그게 제일 원리가 뭐냐면, 분수들이 분모 갖고 있는 최소응배수를 구해. 최소응배수를 H를 잡았지. 걔를 분모 분자에 곱하는 거야. 분모들의 최소응배수를 분모 분자에 똑같이 곱해. 값이 안 변하죠. 그럼 A가 약분되면서 BC가 돼. 그 다음 여기는 C가 약분되면서 AD가 된단 말이야. 그게 푸는 원리야. 알겠지? 법문도 지금 그렇게 풀어야지 편해. 자, 봐봐. 문제 두 개 나왔죠? 다 했어요. 자, 1번.
분수의 분수야. y 세제곱분의 x 제곱 플러스 x 분의 1이야. 자, 분모가 여기는 y 제곱분의 x 빼기 y 분의 플러스 x 분의 이거 정리해야 돼. 자, 2번. 그럼 얘들 이거 막 둥근하고 여기 또 둥근하고 또 나눈다고. 그렇게 하면 시간 없는 거야. 자, 이런 거 번분도 지금 분자부터 쓰는 게 편하다. x 여기를 x 빼기 x 플러스 1을 뭐로 나누냐? 2 빼기 x 분의 x 마이너스를 나눴어. 이거 풀어보래. 아이고 뭔가 간단하게 보이는데 안 좋다. 항상 이 원리를 생각해. 자, 분자 분모야. 분모 형태를 봐봐. x y 상승 있고 x y 제곱 있고 y 빼기 x 있어. 최종 배수가 5니. 배웠잖아 우리. 최종 배수 x y 상승이네. 그죠? 차트 높은 걸 다 붙여야지. 그치? x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붙인 거고요. 그죠? 그럼 최종 배수를 분모분자에 곱하는 거야. 분모분자에 똑같이 곱해. 그러면 정리가 쉬워져요. 뭐가? 여기를 여기서 봐봐. 얼마? x 제곱 나오고 y가 나와. 그 다음 이렇게 해봐. y 하나 약분 열에서 마이너스 xy 제곱 나온다. 이렇게 가면 y 세제곱 나와. 자, 끝까지 쭉. 자, 이렇게 가면은 y 세제곱 약분 열에서 x 세제곱 돼요. 자, 이렇게 약분하면 주냐? 이건 y 세제곱 나와. 아니? 자, 여기에 뭘로 묶을 수 있니? 인수분해 안 보이니? 그치? 인수분해하고 보여. 뭘로 묶어볼래? y 아니야? 그럼 여기는 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제곱 아니야? 그럼 여기 인수분해할 수 있죠? 불러. 인수분해하면 x제곱 빼기 xy 플러스 y 제곱이죠? 똑같죠? 정리가 되죠? 그러면 이렇게. 오케이. 자, 2번. 이거 좀 어려워. 이건 그나마 쉬워. 이런 거 어려워. 분자, 분모죠. 형들 잘 봐. 다해서 세워. 그거 맞아 그랬지. 그러면 욕한다 그랬지. 내가. 그치? 자, 분자, 분모야. 분모 1이죠. 분모 1이죠, 여기. 분모가 되겠죠. 그치? 7년 전에 한번 이런 일이 있었는데 또 일어났네. 여학생 한 명. 됐죠. 그러면 분모가 또 이상해졌잖아. 그런 상황에서는 따로따로 들어오니까. 여기를 한번, 여기를 풀라고. 여기에 정리하고 풀라고. 그러면은 분모 1이죠. 분모 1이죠. 분모 x죠. 그럼 x를 못 간다. 여기를 1부분을 먼저 구해, 구해 먼저 그러니까 여기를. 자, 분자가 x야. 여기 그냥 x예요. 여기다 곱한 거야. 그러면 여기가 x 곱하기 x 플러스 2야. 여기다 이 곱하면 2x야. 그 다음 여기다 곱하면은 식이 이렇게 나와. 그럼 여기가 뭐가 돼? x 플러스 1이야. 자, 여기만 다시 치고 쓸게요. 여기가 x 플러스 1이었어. 공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그럼 여기 분모 1. 분모 1, 분모 x 플러스 1. 그러면 대수가 이제. 아까처럼 또 분모의 최종 배수를 곱해. 됐니? 그러면 분자가 뭐가 돼? 분자가 얘가 돼. 여기다 곱해봐. x 곱하기 x 플러스 1이야. 여기 뒤에다 곱하면. 마이너스 x 곱하기 x 플러스 2란 말이야. 그러면 x 제곱이 소거돼. 그럼 여기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이렇게 되지. 그죠? 약분 되면서 정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오케이. 자, 4번은 집에서 해볼 수 있죠? 이건 수학상이니까 5번도 할 수 있죠? 자, 5번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게. 아, 5번 할 수 있지 이거? 네. 준우가 나오세요. 아, 왜요? 아, 진짜로 할 수 있어? 자, 서봐. 맨 마지막에 뭐라고 써야 돼? 비례함수 뭘 써? K. 모르잖아, 지금.
간다. 이거 안 찍어도 되겠어요? 집에 그렇게 빨리 가고 싶어요? 집에 뭐 금송아지 있습니까? 집에 뭐 있어요? 집에 아무 없다 없잖아. 가족이. 예? 가족. 세상 어차피 혼자 살아가는 거야. 무슨 가족이야? 어차피 혼자 살아가는 거야 세상은. 내 부인 앞에서 그렇게 안 했어. 예? 내 부인 앞에서 그렇게 안 했어. 편집할 거야. 자, 5번에 중학교 2학년 내신 문제 아니야 이거? 손들식 나가 이거 범부적인 거야. 올 가오스 아 가오스래. 가비에비 가비에비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다 지금. 자 여기 이렇게 나왔을 때 어떻게 풀어? 어디 풍이 돼서 이거를 막 두 개를 연립하고 있어. 그런 게 아니지. 등식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비례상수 붙이는 거야. 그럼 x 더하기 y는 몇 개? 이거 중학교 거 나온 무슨 애들 많아. 얘는 4k. 얘는 4k. z 더하기 x는 5k. 오케이. 다 더하면 x 몇 번 넣어? 이거 다 더하는 거야. x 몇 번? 두 번. y도 두 번. z도. 이렇게 풀어야지. 전체 12K. 그럼 X, Y, Z 몇 K? 6K. 그러면 통째로 집어넣어. 그러면 X를 빼려면 이거 집어넣으면 되지. 네. 그럼 X는 몇 K야? 2K. 이렇게 보여야지. 그러면 Y를 빼려면 이거 집어넣어야지. 이거 집어넣어. Y는? K. Z는? 다 더하면 6K니까. 3K. 알겠죠? 놓고 풀어야 돼. 그러지. 자, 조상 찍을게요. 찍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일단 등원할 때 찍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근데 왜냐면 나갈 때 찍는 이유가 뭐냐면은 어머님들이 그걸 걱정하시는 어머님들이 있어요. 얘가 몇 시간 나온다 그걸 걱정하시는 어머님들이 있어요. 찍으면은 그 문자가 어머님께 가는 거거든. 자, 도장 찍을게요. 복수까지 솔직히 안 된다나. 이전에 얼마큼 안 됐어? 다시 문제 오는 거. 일단 가둬볼게요. 야, 잠깐만 하세요, 잠깐만. 뭐라고요? 반복이에요, 없잖아요. 어. 25씩 그거랑. 응. 아, 앞에 거? 앞에 안 한 거? 그래, 그거에. 그거 한 번에 복습한 거라고 쳐준다 그랬잖아. 아. 어. 뒤에 이거 다 안 풀었는데 이거 40분에 넘어서 그냥 풀었어요. 다 됐어요? 같이 가자. 우리 한 배를 탔잖아. 우리 다 속이야. 어차피 인생 혼자 사는 거라며. 아, 이게 농담한 거지. 자.
아, 공부하고 있더라 그랬어? 그래. 공부했어? 그래.